아빠의 하루는 늘 바쁘게 움직입니다. 아침마다 말린 옷들을 걷어서 개고 있는데요. 각자 아이들이 하루에 버리는 옷만 최소 두세 벌. 매일 내놓는 옷만 열 벌이 넘어서 세탁도 한 번에 하질 못합니다. 하루에 막 두 번씩 한두 번은 꼭 돌립니다. 안 그러면 이 빨래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다 세탁이 못 돌리거든요. 지금 나온 빨래양이 저녁에 또 한 번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요. 아빠만큼 세탁기도 매일 바쁘게 움직입니다. 병원이랑 다문화센터에 다니는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효동 씨. 그런데 청소하는 거실 바닥 대부분 두꺼운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. 왜 그런 거죠? 밑에 이제 또 주인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또 좀 조심해야 돼. 아이들 뛰어다니고 이러면 쿵쿵거릴까 봐 그래갖고 매트를 깔아놨습니다.